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 뭐 걱정이 많으시죠. 코로나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뭐 전쟁 같으면 언제 어느 때 폭격을 하니까 뭐 피하라는 그 방송이라도 정보라도 있을 텐데 예뭐 그것도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것도 정말로 한 피부치 같이 믿고 살아야 되는 가족들에게서의 전염이 지금은 아주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께 뭐 제가 어떤 방법을 뾰족한 방법을 뭐 드릴 수도 없고 광고할 수도 없지만 저로서는 뭐 이제 산에서 성인들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또, 아울러, 어, 아시아, 또, 전 세계의 이 우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소멸되어 달라고 간절하게 아마 각그 종교단체에서 성직자님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아 그렇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뭐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많이 덜한 편이라고 저는 봐요. 외국 같은 경우는 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서 창고에 뭐 쌓아둔다는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참 어,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런 차제에 그래도 어, 말하자면 이게 성직자분들 내지는 어, 공인들 또 모든 어, 사람들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라도 지치고 힘든 우리 저 모든 대중 사부 대중들께 뭔가 좀 위안이 되고 또 이렇게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생전 처음으로 법당에서 저는 그 노래도 시키고 또 이렇게 토크도 재미있는 토크도 하고. 이런 쪽을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좀 어색하고 어 신성한 법당에서 저래도 되나 이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 즐거운 곳은 바로 극락자리고 괴로운 곳은 바로 지옥자리입니다. 기왕에 세상 사는 건데 극락에서 천당에서 살아야지. 뭐 바로 지옥에가 살겠습니까? 나중에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그건 나중 문제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건 가봐야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받으세요, 받으시고 물이 아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에너지도 기도, 기가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그 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예, 원래 그 정해진 하나의 이치예요 어, 아,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려는, 예, 그런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예, 나타납니다. 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늙었다고 해서 꼭 늙은이들끼리 놀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어, 또,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도 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큰 복을 짓는 거고. 또, 연세가 연만하신 분들께서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같이 함께 있게 되더라도 제발 말씀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정말 싫어합니다. 왜? 안 맞아요. 뭔가가. 예. 그걸 밸런스가 안 맞는데 자꾸 맞추려고 하면은 이만한 톱니바퀴가 요만한데다가 맞추려면 그게 맞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은 닫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입은 닫고 지갑을 잡고 여세요 그러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걸 감춰놓고 깊숙이 집어넣어 놔봐야 죽고 나서 후회만 되고 죽기 전에도 후회됩니다. 아이고 이놈은 다 쓰고 죽을 걸 내가 뭐하러 이렇게 구두쇠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왕이면 칭찬하고 기왕이면 좋은 말 하고 기왕이면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그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곁에는 사람들이 끊일 날이 없어요. 가면 괜히 자기가 안 맞는다고 그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한마디로 왕따에요 당합니다. 왕따. 왕따 당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손주 손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속으로는 지겨워 죽습니다. 네, 제발 부탁하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아들 며느리 손자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게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아마 박수 치면서 좋아할 거예요. 네, 자여담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 이런 이야기 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어느 그 말하자면 궁궐에 궁궐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임금님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에, 옛날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음, 종교가 이제 불교 거의가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에, 스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심청이가 어, 왕비가 돼가지고 어, 맹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듯이 빠지지 말고 타오라 그랬죠. 그래서 신봉사가 가서 눈을 번쩍 떴던 그런 책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날도 이제 전국에 스님들을 다 초청을 하시라 해서, 엄명이 떨어져서,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제가 그 전생에 그 살던 고울에 제가 정말 그, 어, 존경하는 스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 그러니까 저처럼 뭐옷 입을 줄도 모르고 맨날 산에서 나무나 하고 일이나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 잡고 하던 스님이, 노스님이 한분 계셨는데 이제 고을 사또가 꼭그 스님께 참석을 해달라 청을 해서 이 스님도 궁궐에 가서 그럼 뭐, 어, 모처럼 만에 생전 처음으로 궁궐에서 먹는 음식 한번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 스님 워낙 가난하게 사시다 보니까 이 시대에 아마 그 옛날 그 스님이 이 시대에 법정 스님으로 태어나셔 가지고 사시다 가셨는지도 몰라요. 완벽한 무소유의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도 남루하고 저도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이게 가사가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이 가사 누가 하나 안해 주나 몰라. <laughs> 그래, 그 스님은 이제 그냥 입은 채로 그래도 깨끗하다는 옷을 골라 입고 또 어, 신발도 없으니까 집신을 그 이렇게 예, 발가락이 좀 삐죽삐죽 나오는 집신을 신고 이렇게 성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성문의 수, 수문장들이 문직이라고 하죠. 수문장들이 예, 거지 취급을 하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 선생님은 또 속이 상하고 또 뭐, 뭐처럼 좋은 음식좀 먹어볼까 해서 왔는데 예, 억울하기도 하고 또 기분도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또 스님이 뭐 나쁜 내색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이제 뭐가 오기가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아는 이제 스님, 네, 가가지고 옷좀 빌려주라.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좀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옷을 아주 얻어 입고 이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수문장들이 몰라 보고 옷만 보고 그 스님을 쫓았으니까 스님 얼굴은 모르죠. 어, 왜,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지금 시대에도. 이 옷을 막빛까 번쩍하게 입고 오시니까는, 아이고, 큰 선생님 오시라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관원들이 모셔서, 네, 또 아주 높은 상석 자리에도, 연세도 어, 지긋하시고 하니까 상석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게 모셔서 이제, 어,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과연 참잘 차려있고, 이렇게 의젓하시고 또 품위가 넘쳐나시던데 나시는 걸 이제 보고 본인도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음식을 이제 주면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옆에 이제 스님들도 앞에도 앉아 계시고 한데 이 스님이 갑자기 옷을 이렇게 벌리더니 음식을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예 들이 부어요. 오셔다가 자꾸 붓고, 붓고 하니까 옆에 스님들이, 아니, 미친 스님이 왔나 싶어가지고, 아니, 스님 왜 그러시냐고 음식을 잡수라고 드린 걸왜 오셔다 가 자꾸 들이붓느냐고. 그래도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들이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아니, 스님 어디 혹시 뭐 불편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 왜 옷에다가 음식을 자꾸 들이붓, 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음식이, 어, 음식을 대접하시는 저 나라님께서, 나라님이 그러시는지 하여튼 뭐 누가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나한테 음식을 주는 건 아니고, 내가 볼 때, 이 옷, 옷한테 음식을 준것 같아서, 옷한테 지금 음식 대접을 하고 있는 중이요 하고, 계속 붙는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도 나같이 좀 장난기가 많으셨던 스님 같아요. 하지만, 이 스님이 얼마나 큰걸 그날 가르쳐는 줄 아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예, 물으니까 인금님도 저 위에 앉아 계시고 인금님은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저 그래서 인금님은 또 어, 나라님은 다르신가 봐요. 뭐 때문에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지켜보는데 이 스님이 입을 여시는 게 벌써 딱한 마디 하시는데. 이제 자기가, 옷을 잘못 입고 왔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다시 옷을 입고 와서 이 음식을 주니까 이제, 어, 보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나 보다 싶어서 빙글에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과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옷을 참 거지처럼 입고 오니까 쫓겨났는데 가서 다시 옷을 받고 입고 오니까 이렇게 대접이융숭한것아니요 그러니 옷한테 준 음식이니까 내가 옷한테 먹일 수밖에 그러고 계속 보니까 나라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나라님이 그 스님을 향해서 삼배를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불민해서 가르치지를 못하고 우리 저 관리들이 그만 실수를 했으니 큰 스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스승이 되십시오. 주 이렇게 절을 하니까 모든 스님들 만조 백관이 다그 큰 스님을 보고 절을 하면서 용서를 빌고 정말 어마어마한 깨우침을 얻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많이 느끼시죠? 우리가 어디 가서도 보면 왜 호텔 같은데도 보면 차를 어떤 차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은 원래 회장님은 남루하게 있고 옆에 이제 들러리로 간 분이 멀쩡하게 입고 가면 회장은 뒷전이고 그분 보고 이렇게 자꾸 친절을 베풀고 이런 일이 아마 지금도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겪고 사실 거예요. 바로 그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아 정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왜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게 다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흔히 하는 말처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어느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음, 이렇게 이제 자기는 옷가게를 앞에 차려놓고 밖에다 진열을 착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돈이 많아 보이는 분인데도 그분이 와서 이렇게 끼웃끼웃해도 나가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허름한데도 나가서 얼른 손님을 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혜예요. 노하우예요. 이 사람은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장사를 하면서 어떤 스타일, 어떤 타입, 어떤 눈빛이 자기 옷을 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노하우로 아는 거예요. 그것은 돈 주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우리가 왜 사람을 보면 딱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러죠. 어, 난딱 보면 알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꿈을 꾸면 정확해.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굉장히 그 사실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상대로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장사나 이런 건 노하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이저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속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의 속을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분명한 것 같아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이건 큰 업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그런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죽으라고 밑에서 빨리 안 죽으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푹푹 찔러대는 그 병사들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합니다. 예. 네. 눈물나죠? 이것이 바로 성인이에요. 성인. 그, 이 세상 부모는 다 성인입니다. 왜? 자식이 아무리 속을 세게도 자식이 재산을 탐내서 자기를 죽여도 그 자식을 미워하거나 그 자식을 어떻게 잘못되게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걸 보고 성인인, 성인의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아마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코, 요즘은 뭐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데 철부지들이 얘기를 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약간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상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것은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우신 거예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왜? 너무 잘해줘 버렸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면은 완전히 서운한 감정으로 자식에 몰입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럴 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상의 말씀에도 나오죠. 황금을 한 수레씩 갖다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선도해 주는 것이 그 황금 한 수레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예. 네. 뭐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예,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얘기를 더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그 현풍, 곽씨들이 아마 현풍 곽씨죠. 현풍 곽씨 예, 집안에 예,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그 부인 집안은 좀 좋은 집안으로 이제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제 부인이 아마 이제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여튼 그좀 어 성격이 좀 포악하다고 할까요? 성격이 좀 포악하고 이렇게 좀 게으르고 천성적으로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 집안은 좋은데, 그러니까 신랑은 이제 처음에는 참고 시부모들도 참고 이렇게 받아주다가 이제 도가 지나치니까 이제 신랑이 부인을 이제.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뭐 나가서 술 먹고 행패도 부리고 했어요. 그런데 도 이제 뭐 부인은 그게 고쳐지지 않고 갈수록 더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하고 가족들이 전부 다 고민이고 노심초사입니다. 과연 창피해서 이거 정말 만약에 또 내치거나 이혼하거나 하면 옛날에는 그게 큰 흉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도 못하고 사는데. 이정 실 남편이 어느 날 어느 날 이제 공자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책을 보게 되는데 거기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의 본성은 본성은 본래 본래 악한 것이 없이 모두 다 착하다. 착한데 어, 악하고 착하고를 떠나서 이 누구든지 본성은 모두가 선해서 선해서 요순과 똑같다. 그래서 옛날에 정치를 잘하면 요순 임금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요순 임금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세상을 평정했답니다. 이런 대목을 딱 보는 순간 그래도 이제 공부 좀 했던 사대부 집안의 사람이니까 뭔가가 탁 오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과연 그럼 마누라가 본래부터 저랬던가 아니면 내가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도 저좀 핍박도 하고 또 나무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좀 고통도 줬고 술 먹고 땡깡도 행패도 부리고 했던 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를 이제 대하는 게그 다음 날부터 딱 달라졌어요. 내가 여태까지 마누라 가는 행동을 보고 나쁘다고 때리고 구박도 많이 했는데 본래 정말 심성이 천사처럼 선녀처럼 요순같이 어진 사람인데 내가 잘못 알고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마음을 바꿔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딱 도포에 갓을 쓰고. 옛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먼저 사당에 가서 조상님들한테 예를 올립니다. 저을는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옷을 다그 의관 정제를 하고 마누라가 이제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마누라한테 큰 절을 합니다. 마누라는 이거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잠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눈으로 멍하니 쳐다, 저게 미쳤나, 분명히 미친 거야, 아니면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제, 마누라도 본래 성품이, 어, 좀, 요순한 성품이 아니니까, 막 뭐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신랑이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누라가 이제 보니까, 완전 이건 남편이 미친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랑이 <laughs> 마누라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참으로 거룩하고 착하고, 어, 말할 수, 이루 말할 수 없이, 예, 남을 할데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동안에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도망을 가고 하는데도 쫓아다니면서 절을 하고, 세상에는 본래 착한 사람만 있고, 나쁜 사람은 없고, 올 때도 다 착하게 왔다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 쫓아다니니까, 마누라가 자기가 미칠증이 됐습니다. 그러기를 이제 뭐 일주일 열흘 하다가, 아, 어, 한 달, 두달 께쯤 해서 한, 한달여가를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어, 그 전에도 이제 마누라는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도 자기도 그 포악한 성품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상대가 그렇게 하니까. 집안 사람들은 다 자기 아들이, 신랑이 미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닌가 보다. 이게, 이게 반신반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그러니까 마누라도 이제 같이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같이 이제 맞절을 하기까지 이르났어요그 신랑이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또 아이고 제가 잘못했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석달 가까이 했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석달 열흘 백일 정도 가까이 하니까 부인이 이제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그동안에 제가 한 행실이 당신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 같으니 제발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이 집안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집안 가문을 위해서 결초보원을할 테니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그래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하니까 신랑도 그때서야 이제 속으로 아, 이 정도면 이분이 마음을 완전히 돌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멈추고 과연 그렇게 살아보니까 한 평생을 너무나 모범이 되고 인금 용한테 상을 받아 가면서까지 살았다는 옛날 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가 잘못한 줄 알지만 사실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그렇게 되고 있고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대인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소인이고, 깨달으면 대인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꼭 남에게 어떤 그어 잘못을 돌리거나 오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지금 보시잖아요. 남의 방에 가면 그 싫어요. 이거 왜누르세요 그거 자기가 자기에게 화살을 갖다. 겨누는. 견... 이 손가락이 이렇게 쳐들면 하늘을 보지만 싫어요 하면 어디로 가요 땅에 땅 속이 어디예요 무덤 아니에요 무덤 왜 자기가 자기를 무덤에다 집어넣습니까 그 절대로 하지 마시고 했던 분들은 전부 다 이거 다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아시겠죠 이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에너지만 나빠지고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보니까 상관없겠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못 봐요. 유튜버들 못 봐요. 하지만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신들이 쳐다보고 있다. 정말 명심하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댓글도요. 좀 이렇게 정성껏 한 두세 줄씩 써서 그분 마음이 탁 돌아,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얼른 와서 댓글 달아줄 정도. 예, 그 뭐죠. 구독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옛날에 내가 그래도 몇천 명잘 나갈, 그 옛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작년에 먹은 밥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다 소화되고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건다 상대방의 공로고 안 되는 건다내 탓이다 돌리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고 멋진 유튜버들 되시고 멋진 생활들을 하시고 곱고 예쁜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